6년 만에 완전체로 돌아온 인피니트. 세간의 관심 속에 인피니트 컴퍼니의 김성규 대표. 대표직을 놓고 멤버들 간의 이견이 있어. 이 안건으로 오늘 주주총회가 열린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인피니트 리더 누굽니까? 김성규 씨죠. 그렇죠. 네. 바로 저입니다. 13년 동안 리더로서 생고생을 해서 제가 그룹을 지켜냈습니다. 그만해야지. 그걸 인정해서 제가 대표 그만해야지. 자리에 앉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래된 건 짜내야지. 아니죠. 얼마어요? 제가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중심을 잡아서 13년 동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그때는 동의해놓고 이제 와서 대표하고 싶다고 하면 각자 회사 있으니까 거기서 대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호동이했어요? 네? 호동이했냐고요? 예. 아, 미안합니다. 센스 있었어요. 센스 있었죠. 아, 이 있습니다. 오. 이 회사는 어쨌든 대표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무조건적으로 건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 체력은 뭐다? 국력입니다. 그렇죠. 예. 체력이 좋아야 회사를 지지하고 무한으로 또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직접 체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자, 시작하겠습니다. 예. 아, 팔굽혀펴기 둘, 셋. 더 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내려가야지. 배가 닿아야지. 배가 가슴이 닿아야지. 갖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대표가 건강해야 회사가 건강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덤블링 해보세요. 백 덤블링. 네. 근데 잘한다 진짜. 몇 개까지 할 거야? 50개 바로 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미안한데 지금 아무도 안 세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아무도 안 세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들어가세요. 몇 개 했어요? 몇 개 했습니까? 몇 개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11호는 많은 주주분들께서 세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 전부 보디빌더가 대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승윤 씨 내려오세요. 이승윤 씨. 전 회사가 설립되고 직책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남이사였습니다. 남이사. 네, 남이사. 이건 남이사였어요. 중의적인 표현이군요. 이름도 딱 착 딱 감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남사원입니다. 어? 어? 내려갔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럼 대표도 혹시 내려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아, 그럴 수 있죠, 있죠. 성규퇴진! 퇴진! 내려갈 수 있는 거죠. 성규, 아니, 왜냐면 우리 손가락 같이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창시자는 아니지만 유통업자입니다. 아, 유통업자. 유통을 해야죠. 요거를 제가 2011년도 팬사인회부터 이거를 유통을 시켜서 12년도, 13년도, 지금 23년도까지 이어진 겁니다. 전 국민이 글로벌처럼 돼가지고 이게 K-하트로 통합니다. 그렇죠. 아, K-하트. 자, 이렇게 모두 다들 이제 실적 얘기를 하고 계신데 인피니트 콘서트 어디서 하죠? 체조 경기장. 맞습니다. 체조 경기장에서 합니다. 과연 누가 거기서 하자고 했을까요? 바로 제가 하자고 했습니다. 다들 불안불안하게 했지만 다들 결국 매진됐죠? 와, 이틀 완판입니다. 바로 실적입니다. 오. 이게 바로 실적입니다. 이틀 완판. 다들 뭐 이렇게 배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오. 대표랑 모름지기 배포가 커야죠. 저는 예전부터 대표 바꾸고 싶었습니다. 아니, 지금 대표는 너무 소심하고 겁쟁이입니다. 대표는 모름지기 운칠기삼이라고 홀인원도 두 번을 한 제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잘했으니까. 아니, 이거 인정입니다. 홀인원 했다고 어떻게 대표가 아니, 됩니까? 대표가 운이 좋아야 모든 게 다 술술 풀립니다. 한 달에 두 번. 그렇지. 로또 운이 연기력이 좋아서 그런 걸까요? 다른 멤버들은 다 설정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진짜 같습니다. 살짝 진짜 마인드도 있습니다. 바꾸고 싶습니다. 저는 대표 바꾸고 싶습니다. 우와, 성종은 벌써 이 왕의 이름을 갖고 있잖아. 그렇죠. 타고난 왕권이다. 팀의 리더이자 대표다. 맞아요. 정중대학 평균 연령 확 낮춘 게 성종이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팀 가장 건강합니다. 이 인피니티를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거는 지금 대표로 성종을 뽑아놔야 장수할 수 있는 그룹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맞아요. 싶어요. 예. 하지만 우리 성종 씨는 네. 7년 전에 네네. 공에 맞아서 아픔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어차피 사용 잘 안 해요. 이해합니다. 그때 한 번. 죄송합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지진제 맞습니까? 거의 스파이 아니야? 스파이 아니야? 아픈 곳은 레몬사탕으로 대처하면 돼요. 레몬사탕으로 대처하면 돼요. 날 거네요.